네, 오늘의 도전 시작해 봅시다. 자, 오늘은 15,000점을 넘을 수 있을 것인가? 네, 자, 그래서 게임을 시작해 봅시다. 지금 옆집에 무슨 일이 있나 봐요. 시끄럽죠? 어쩔 수 없습니다, 뭐. 그쵸? 자. 야. 뭔가, 끼를 문자가 나와 있고, 그쵸? 촌스럽네. 이거 뱅크 아닌가요, 뱅크? 아, 카자흐스탄? 주택도 보이고, 러시아인 것 같습니다. 러시아 공화국. 소방차도 보이네요. 아, 소방차, 와, 소방차가 뭐, 소방차 맞나? 야, 무슨 군용차 트럭처럼 생겼어요. 지금 2분 남았네. 바깥에 개가 짖고 난리 났네요. 예. 아주 악조건입니다, 지금. 그죠? 예, 어딜까요? 감수 보자. 러시아인 것 같고요. 무슨 체르노빌처럼 생겼네. 집단주택도 있고. 그죠? 러시아 어딘지 잘 모르겠습니다. 모스크바는 아닌 것 같고요. 러시아의 시골 도시인 것 같은데, 화렵수, 침엽수, 이런 건큰 나무들이 많네요. 어우, 그렇게 발전한 것 같진 않죠? 그쵸? 저거는 뭐 하는 주택인 것 같고. 공산권. 네, 나라. 세컨드 핸드 스톡. 세컨드 핸드. 세컨드 핸드 스톡. 48초밖에 안 남았습니다. 러시아 아니면은 뭐 벨로루시 뭐 이런 데인 것 같고요. 러시아 이거 보십시오. 엄청 넓잖아요. 진짜 이거 어떻게 맞춥니까? 벨로루시? 벨로루시도 이런 거 쓰나? 벨로루시로 한번 맞춰봅시다. 아, 러시아였네요, 러시아. 러시아였는데, 아, 러시아에, 와, 카자흐스탄 이쪽이네. 이런 데를 찾았어야 되는데. 예, 첼리아빈스크, 오조르스, 이런데. 처음 들어봅니다. 아, 오늘은 여러분, 15,000점이 불가능할지도 모르겠는데요. 한번 봅시다. 다음 라운드. 아, 여기 영국이고요. 일단 영국이고, 여러분, 영국인 거 어떻게 하냐? 차가 왼쪽으로 다니고요, 그쵸? 그 다음 표지판이 노란색이면은, 표지판이, 아, 뒤에 번호판이, 그쵸? 영국이더라고요. 와, 이거 영국의 전통 그건가? 예쁘다, 이 집. 그죠? 여러분, 예쁘지 않습니까? 지붕 보세요. 스코틀랜드인가? 에스 월든, 월든, 사우스 월든, 월든. 어디냐? 월든. 여러분, 그, 소울 오브 월든이라는 그게 되게 유명하죠, 그쵸? 약간 북쪽 같죠, 여러분? 어우, 되게 예쁘다, 집이. 잘 사는 동네인 것 같다, 그쵸? 더, 퀸스 헤드 인. 여기는 여관이네요, 그쵸? 여관을 인이라고 하는 거 보면, 역시, 영국이 아닌가. 영국은 확실해요, 그쵸? 퀸스 헤드, 뭐, 퀸, 뭐, 이런 거 들어가면, 이제, 영국인데. 비어가든, 진짜. 캐스크 에일스. 야, 여러분. 에일. 에일 맥주.
비닐 맥주가 유명한 데는 아일랜드인데. 아일랜드인가? 아일랜드가 이렇게 아름답나? 근데 아일랜드 묘석도 있고요. 아일랜드는 아닌 것 같은데. 와, 여기 보세요, 여러분. 이 고성 보십시오. 너무 예쁘다. 와, 여기 어디야? 와, 이런데 한번 관광 가고 싶다. 캠브리지. 그 다음에, 뉴포트. 리틀베리. 자, 빨리 찾아봅시다. 캠브리지. 캠브리지. 예. 다음에 어디? 캠브리지, 뉴포트. 뭐였지? 뉴포트. 런던? 도버. 리틀버리. 리틀버리. 찍읍시다. 아, 시간이 없어서. 아, 6초밖에 안 남아. 여기는, 어, 월든이라는 데가 있네. 그쵸? 어, 케임브리지 남쪽이었구나. 그래도 4,736점. 좋았습니다. 좋았어요. 좋았어. 아, 이런 게 나오면 어렵지 않죠. 자, 그 다음에, 여긴 어디냐? 와, 뭐가 다 쓰러져가. 아, 뭐가, 이런 이상한 공업지대 같은 거 있고. 자, 왜 이렇게 화질이 안 좋습니까? 여기. 뭐 기울어져 있죠? 이거 이상하네. 뭐야 이거? 이거 뭐야? 로마스터? 뭐라고 쓰이네. 갑자기 또 바뀌네. 일단 영국은 아니고요. 영국은 아니고 저쪽으로 가봅시다. 저기 무슨 건물 있는 데로 가봅시다. 예. 그러면 이 양식을 봐도 뭔지 어느 나라 건지 모르겠네. 유럽인 것 같네요. 미국은 아닙니다. 일단 그쵸? 미국은 아닌 것 같고 러시아인가 또? 또 러시아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테라스가 있다. 그럼 야외 생활을 좀 즐기는 나라? 그러면 아까 전에 무슨 진짜. 그러면 남유럽인가? 남유럽? 아니면 이거 이런 거 파인애플? 이게 뭐지? 스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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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부 스페인? 남부? 스페인 남부? 여러분 이거 보십시오. 귤나무죠? 그러면 발렌시아? 같은 데일 수도 있습니다. 발렌시아. 오렌지가 유명하니까 감귤류가. 아, 스페인! 그래. 이거 약간 무어인풍. 그죠? 무어인풍이었죠. 아까 전에 이런 건물들이 약간 이슬람풍이야. 그러니까 그라나다, 스페인의 그라나다, 스페인의 그라나다 찍어봅시다. 네. 최선을 다해서 이런 거 찍어야 돼요. 그렇죠? 스페인의 그라나다, 남쪽 프랑스, 모로코, 그라나다, 말라가 이쪽인 것 같아. 이쪽으로 찍어볼게요. 와, 엄청 떨어져 있네. 야, 이럴수가. 그래도 이쪽이 그 지중해 쪽인 건 맞았죠? 저, 이렇게 합리화해봅니다. 아, 로마 남쪽이었네. 스페인 남쪽이 아니라. 아, 시칠리아 북쪽. 아, 로마 남쪽. 아, 진짜 아깝다. 역시 비슷하네. 이렇게. 그죠? 그런 거 보면. 에이. 아, 오늘은 여러분 15,000점 불가능하겠는데요. 자, 다음에. 4라운드. 자, 이런 게 제일 어렵습니다. 여러분. 황량하고 아무것도 없는. 아, 이거 맞추기 어려워. 맞추기 어려워. 미국인 것 같기도 하고, 미국의 사막지방인가? 미국 아니면 호주인 것 같아요. 그렇죠? 가봅시다. 일단, 이런 게 제일 어려워. 이게 제일 어려워요. 특정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리고 이러한 지형은 넓게 펼쳐져 있기 때문에 추격하기가 힘들고, 그렇죠? 이건 뭐야? 소가 나타난다는 뜻인가? 야생? 소? 버펄로? 버펄로 무리가 있는 데가 어디지? 프로페스타. 프로덕토스. 이거 그거네.
SADCB 저거네. 남미네, 남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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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미고. 소가 많고. 아르헨티나. 아르헨티나인 것 같다. 그죠? 아르헨티나, 아르헨티나. 소 많이 키우죠, 아르헨티나. 그죠? 그리고 또 잠시만 특정할 만한 게 뭐가 없나? 야, 이거 무슨 옛날에 가우초들이 돌아다니는 가우초라고 아십니까, 여러분? 저기 그 스페인 이민한 목동들 가우초라고 그러죠, 가우초. 아르헨티나로 한번 해봅시다.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요. 여러분, 이게 지금 시간 1분 25초 남았잖아요. 이럴 때는 빨리빨리 일단 그거 딱 보고 지형을 대충 파악해야 돼요. 여러분, 이게 지금 이게 동쪽으로 가고 있는 도로인데 계속 지금 건조한 지방이 펼쳐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르헨티나인데 이런 데는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이렇게 녹지가 있는 데는 아니다. 강이 보이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지금 보십시오. 동쪽에 조금 산 같은 게 있다. 그러면 여기 보십시오. 여기 아르헨티나도 이렇게 엄청 그거잖아요. 멘도사 뭐 이런데 지금 이렇게, 그런데 이렇게 지금 산이 보이는 건 아니니까 조금 더 오른쪽인 것 같아. 그죠? 부에노스아이레스 이쪽이. 아, 이렇게 찍어봅시다. 이런 대로.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추측할 수밖에 없어. 아, 9점밖에 안 맞았네. 이거 어디야? 아, 미국이었어요. 미국. 아, 그러면 아까 전에 그건 뭐지? 아, 멕시코인가? 아, 멕시코였구나. 아, 저 잘못했는데 여기네, 여기. 그죠? 아, 여기 바캘리포니아라는데. 아, 9점밖에 못 얻었습니다. 이거 완전히 끝났네. 오늘은 진짜 오늘은 참패이네, 참패요. 아, 잘못 찍었습니다. 딱 보아하니 왼쪽으로 달린다. 이것도 또 영국인가? 영국령의 어떤 땅인 것 같고. 지표가 없나? 무슨 꽃이야? 꽃이. 스코틀랜드 같은 북부지방인 것 같은 느낌이 좀 듭니다. 아, 표지판, 표지판. 여러분, 표지판이 없으면 되게 힘들어요. 제일 힘든 게 이렇게 도로하고 이런데, 그러니까 제일 힘들어요. 목재로 돼 있네. 목재, 채방책. 이런 징후들 하나하나가 되게 중요한 게임이에요, 여러분. 이런 거 목책으로 돼 있다. 지금 그리고 차들은 왼쪽으로 달린다. 이런 거 보면 이제, 영국인 거는 영국 아니면 영국령인데, 우중충한 날씨를 보면 영국인 것 같고요. 영국의 약간 북쪽인 것 같고, 특정하기가 참 어렵네요. 표지판이 좀 나와야 되셔야 되는데, 표지판도 지금 안 나오고 있죠. 야, 참. 아, 되게 이걸 좀 보자. 여러분, 이게 보면 센터에 R과 T가 바뀌어 있죠. 그쵸? E와 R이 바뀌어, 이게 영국식 표현이죠. 예. 영국식으로 이렇게 쓰죠. 영국이 맞는데, 이거 한번 보자. 어디 보자. 서플라이. 아. 히팅 센터. 박. 베스룸? 박? 에? 파크? 베스룸? 파크. 굉장히 벽난로 같은 게 있어야 되는 지방이니까 추운 지방이네. 그쵸? 뭐 아일랜드 북쪽이냐 스코틀랜드 쪽이냐 둘 중 하나를 찍어야 될 것 같고. 여러분, 예전에 그 무슨 그 프로그램 봤을 때 하드리아누스 성벽이 있는 그 다큐멘터리 본 적이 있는데, 그때 여기 분위기가 이랬던 것 같아. 스코틀랜드 쪽에. 스코틀랜드에 좀 나무도 많고 그러니까. 지금 가면서 봐. 지금이 남쪽으로 가고 있는 이면은 한 이쪽으로 이 정도로 한번 찍어볼게요. 아, 또 런던 쪽이었네. 좀 많이 틀렸네. 나라를 맞췄는데 역시 또 틀렸어요. 어쩔 수 없죠 뭐. 네. 그래서 오늘 몇 점이냐 과연. 자, 아, 1778점. 예. 아, 15,000점 못 넘었네요. 어쩔 수 없죠 뭐. 예.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지금 순위가 50위도 안 되겠다. 와, 이 사람 보세요. 이런. 1등 한 사람인데, 183.9m 밖에 안 틀렸어요. 와, 대단하다, 진짜. 뭔가 요령이 있나?
걔도 만점 넘었네. 이걸로 위로를 삼아야지. 100개 안에도 못 들겠네요. 어때요? 보자. 100이냐. 아, 100개 안에도 못 들었습니다. 오늘은 되게 안 좋네요. 아, 68위? 완전 가까스 넘었네. 아, 진짜. 뭐 어쩔 수 없죠, 뭐. 네, 다음에 더 잘하겠습니다. 조금 더 좀 예리하게 해야 되겠다. 감사합니다.